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 같은 그저 그런 시궁창이 아니라 그야말로 똥 오줌 같은 인간 한 분 모셔왔습니다. 제목, 자기 할머니의 똥 오줌을 나더러 치우라는 남편놈. 그냥 너를 치워야지 너를, 이 똥 오줌 같은 놈아. 원제, 제가 시할머니 소변까지 치워야 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 결혼 1년차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또 남편놈도 연애 때랑 너무 다르게 변했는데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떠올리게 되네요. 그래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글씁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1년도 안 된 신혼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자꾸 그런 이혼 생각 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시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요. 이번에 지방에 가실 일이 있어 주말 동안만 저희 부부한테 할머니를 부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물론 할머니가 무슨 병이 있다든지 어디가 특별히 아프신 건 딱히 없는데 워낙에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당신 침대 바로 옆에 의자같이 생긴 요강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의자긴 의자인데 가운데가 변기처럼 뻥 뚫려있는 그런 거예요. 그걸 밤에만 주무실 때 쓰신다고 합니다. 요강처럼. 그리고 어머님이 이 부탁을 하면서 밥 잘 챙겨드리고 아침에 소변만 비우면 된다라고 당신의 아들, 즉 저희 남편한테 전화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엄마 걱정하지 마! 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뭐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할머니니까 또 어머님도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니까 당연히 당신 손자인 남편이 알아서 치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이런 제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졌던 건 사실 저는요 비위가 엄청 약하고요. 또 제 느낌이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인 게 남자치고는 그닥 비위가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위해 가지고 제가 먼저 비록 이틀이지만 밥 챙기는 거랑 청소 같은 건 우리가 직접 챙겨드리고 밤에 할머니 살피는 거랑 요관 관리는 사람을 쓰자 라고 했죠. 나는 못한다고. 그러자 남편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아니 그냥 치우면 되지 쓸데없이 사람을 왜 써? 딱 이러길래 아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더는 딱히 말을 안 했던 건데요. 아까 그랬어요. 아까 일 끝나고 바로 댁으로 가서 할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일 좀 보다가 자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큰 소리로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이러면서 되게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저랑 남편이 얼른 갔는데요. 이게요 보니까 할머니가 소변을 보시던 중에 실수로 대변도 같이 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막 엄청 미안해하면서 치워달라고 하시는데 살짝 울먹이면서 얘들아 미안하다 이러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런 할머니께 얼른 다가가더니 아니야 할머니 뭐가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할머니 옆에 앉아서 달래는데 사실 저는요 이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치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날 본인 입으로 말을 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래 뭐 얘기 끝나면 치우고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 푹 주무세요 이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 놈이 하는 말 야 너 지금 어디 가? 이거 안 치워? 정말 너무나 당연한 느낌의 그 표정과 말투에 순간 사고가 정지되는 기분을 느꼈고요. 잠시 당황을 했습니다. 뭐야 나는 자기가 치우는 건 줄 알았지. 뭔 소리요? 나 지금 할머니랑 얘기하는 거 안 보이냐? 지금 민망해 하시는데 어? 당연히 네가 치워야지. 뭐 하는 거요?
막 이러면서 얼른 빨리 치우고 가랍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와봐 라고 말한 뒤에 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내가 전에 간병인 부르자고 한 거잖아. 그런데 자기가 다 치울 것처럼 간병인 쓰는 거 싫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뭐? 치우기 싫어? 야 너 진짜 실망이다. 만약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였다면 내가 치웠을 거야. 근데 할머니는 여자잖아. 근데 어? 여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당연히 같은 성별 같은 성별 동성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야 너 미쳤냐? 지금 볼일 보고 뒤처리가 필요한 그런 무지막지한 상황이 아니고 뒤처리는 할머니가 스스로 다 하셨어요. 그냥 소변통 치우는 건데 거기서 동성이 왜 나와? 그냥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나는 분명 처음부터 못한다고 했고 사람 부르자 했다. 근데 그걸 네가 다 거부해놓고 갑자기 이래버리면 내가 이 일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고. 그냥 애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야 뭐야? 어? 등등등 제가 할 말 다 했더니 이 인간이 눈으로 쌍욕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말이 안 통하니 어쩌니 하면서 꺼지래요. 그러면서 지가 치운다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헐. 진짜 너무 속상해서 밖으로 나와 차에서 펑펑 울다가 답답한 마음에 글 쓰는 건데요. 제가 정말 나쁜 건가요? 여기서 이혼을 생각하는 게 오바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정말 못하겠고요. 이런 기분으로도 못 살아요. 댓글 1번. 아니 이 남편 놈이 쳐 돌았나? 지 할머니 똥 좀 지가 치워야지 어따 대고 실망을 해. 이 천하 이 개참놈아. 어? 그저 그냥 기회만 있으면 지 마누라를 하녀처럼 부리려고 드릉드릉드릉 하는 게 보인다 보여. 어? 이 썩을 놈. 똥 오줌 같은 놈아. 어? 내 댓글. 이야 내 살다 살다 똥 오줌에도 암수 구분하는 건 오늘 처음 봤네. 야 이 별 그지 같은 핑계대는 꼬라지 진짜 개 한심하다. 2번. 내가 너 같은 애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오빠는 정말로 결혼을 잘한 것 같아. 참고로 우리 새언니는 아빠 똥도 닦아드리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좀 치우면 안 돼? 고작 하루 이틀이잖아. 대댓글. 야 이 미친년아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 똥수발 드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 너도 얼른 결혼해서 나중에 너 그 시아버지 똥이나 쳐 닦으면서 살아라. 어우 진짜 소름이 쫙 올라오네. 3번. 아가 니 지금 그것은 많아. 이 할미가 고작 다른 늙은이 똥 오줌이나 치우라고 너 곱게 길러가지고 시집 보낸 줄 알아. 지금 당장 친정 안 오고 많아. 4번. 설마 이번 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니네 시부모 이제 슬슬 너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좀 익숙해지면 아이고 젊은 니들이 해라 이러면서 할머니를 던질 게 뻔해요. 그러니 아직 애 없을 때 얼른 이혼이나 알아봐라고. 어?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피똥 싼다. 대댓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며느리 생겼으니까 나도 주말에는 좀 쉬고 일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넘기듯. 특히 남편하는 꼬라지 보니까 결혼 전엔 일절 부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며느리가 생기니까 부탁하는 거 이거 너도 느낌이 오죠? 5번. 이야 대소변에도 성별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 이런 개 호로자석을 봤나. 할머니를 여자로 보고 할머니 대소변도 여자로 보다니 기가 막힌다 진짜. 저기였으니 혹시 혼인신고 했나요? 만약 안 했다면 바로 모르고 신고를 했다면 그냥 이혼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딸이라도 낳아봐라. 어? 여자라고 기저귀도 안 갈고 목욕도 안 도와줄 놈이야. 6번. 아니 근데 왜 울어요? 야 이 알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한 뒤에 뺨 한 대 후리고 바로 친정으로 갔어야지 왜 울고 있는 거야 바보같이. 이걸 가지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는 분명 속으로 지가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7번. 아이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개깝깝하다. 어? 이런 것들이랑 결혼 좀 하지 마라 이 똥멍청이들아. 댓글. 암만 그래봤자 대놓고 속이고 연기하면 답 없어요. 8번. 그런데 시부모는 똥 좀 치우는 거 그걸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한테 시키고 그러나? 어?
이거 분명 자기 아들이 안 하고 며느리가 할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맡기고 간 거야. 또 아들 새끼도 그걸 아니까 사람 못 부르게 한 거죠. 부모나 자식이나 인성들이 하나같이 다 썩었구만. 사람 뒤치다꺼리가 어떤 건지 아는 인간들이면 지들이 알아서 먼저 간병인 구해주고 갔어야지. 어? 즉 다시 말해서 이건 고의다 고의. 아들 혼자만 있었다면 절대 안 맡겼을 거야. 물론 친딸이어서도 못 맡기죠. 며느리니까 맡기는 거요. 어, 대댓글. 그렇죠. 이게 100%지. 지 아들 혼자 살아서 봐라. 절대 안 맡기지. 9번. 울지 말고 애 없을 때 얼른 반품이나 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저 자식 저거 나중에 애 낳으면 지 새끼 똥오줌도 더러워서 피할 놈이고요. 맨날 쓰니가 치울 때까지 딴짓 할 겁니다. 10번. 만약 시집을 간 내 딸이 이런 꼴을 당했다. 그럼 사위 새끼 목 졸라 죽여버릴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저놈 저거 상대가 할아버지였어도 절대 안 해. 말만 그런 거죠. 11번. 흥! 이런 굳은 일 별말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님은 점수를 따고 카드도 하나 생기는 겁니다. 왜요? 이걸 남편이나 시부모가 몰라줄 것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기억을 하고 나중에 다 알아줘요. 대댓글. 야, 그 똥오줌 점수 너나 많이 따라 이 미친놈아. 12번. 저기요, 쓰니. 쓰니 부모님은 지금 쓰니가 이러고 사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모 가슴 찢지 말고 얼른 탈출이나 해요.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네요. 중요한 것은 이게 시작이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보통 시궁창이 다 그렇잖아. 점점점 냄새가 더 심해지고 끈적해지지 맑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감사합니다.